얘가 저희 집에서 제첫 번째 데리고 온 달래. 그 다음에 노란 새끼가 네니. 하얀 새끼가 삽살개 더기. 얘가 서리. 이렇게 1년 차로 이렇게 네 마리 데리고 왔어요. 이날 병철 씨 부부는 삽살개 더기를 데리고 외출 준비를 했다. 지난해 출산을 한 뒤로 더기는 몸이 많이 약해졌다. 귀에 염증이 생긴 것 같은데 지난밤 끙끙 앓는 소리를 듣고 나선 길이다. 의사는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렸다. 무과가 딱 하고 그걸 한번 해보정도. 아니 근데 얘가 또 엄살이 엄청 심한 애라 그렇게 이 애는 가만 내가 안잘안 있어요. 된다가 이렇게. 네. 예민한 녀석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보다 못한 병철 씨 부부는 마취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주사를 맞히는 것도 쉽지가 않다. 유나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끝나고 들어가 보니 더기는 축 늘어져 있다. 제가 안아서 할게요. 엄마 여기 있어.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더기에 대한 아내의 특별한 마음을 아는 병철 씨는 차마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더기를 안아서 차에 태웠다. 아픈 더기를 안고 유나 씨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결혼한 지 13년이 넘었다. 그런데 아직 이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다. 그냥 자식처럼 기르는 거죠. 가족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오늘만큼은 더기를 밖에 둘 수가 없었다. 올라와. 옳지. 옳지. 병철 씨도 유나 씨도 더기에 대한 애정이 극진하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 한 마리에게도 그러한데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이뻐할까 싶다. 이날 부부는 더기만 쳐다보고 더기 상태를 살피느라 하루를 다 보냈다. 그날 저녁 마주 앉은 부부는 심각해 보였다. 오빠에 대한 미안함보다 이제 어머님, 아버님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 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는 쉽게 너한테 꺼내지 못하는 거야. 유나 씨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다. 자궁의 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궁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뭐 벌써 일은 벌어진 거니까 잊으려고 또 노력도 많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뭐 진짜 우리한테 아기가 생겼다든가 뭐 입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책임져서 해보겠다라고 했으면은 아마 잘할 거예요. 잘할 거라고. 지금 고민은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런데 부부는 누구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살면서 이제 아기의 2세에 대한 얘기에 대해 이렇게 슬쩍 얘기하다 보면 참 지난 과거에 아쉬움이라는 게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아기의 생각보다는 집사람의 몸 상태가 더 생각이 났었어요. 지금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죠. 그리고 주변에서도 좀 신랑이 특히 신랑이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안 꺼내고 해가지고 그리고 항상 그런 문제 어떤 뭐 주변에서 뭐 그런 걸 물어보거나 할 때 옆에서 항상 다독여주고 저 상처받지 않게끔 해줘서 항상 고맙고 지금은 저도 많이 안정됐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덕이 때문에 피곤했던지 아내는 잠이 들었다. 그러자 병철 씨는 다시 불을 뗄 준비를 했다. 잔숱이 안 났네 저렇게. 방 안의 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데 밤새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 가득 나무를 집어넣는다. 원래 추위를 좀 타긴 탔지만 수술 받고 난 다음부터 다음에는 더했어. 이게 여자들 그 정상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그런가 좀 유난스럽게 허리 부분에 통증이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제 축이 흔들리니까 오히려 추위도 다 자꾸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병철 씨에겐 오직 아내뿐이다. 한밤중에 나와 불을 떼는 것은 오로지 아내를 위해서다. 입양도 아내가 원하는 때가 오면 할 것이다. 생활이 달라지면 생각도 마음도 달라진다. 산골 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다는 점이다. 새해를 앞두고 병철 씨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 부엌 싱크대를 고쳐볼 작정이다. 집사람이 원하는 걸로 이해서 한 거라고 이거 순수히. 근데 또 아마 해놓으면 나도 만족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내가 첫 시도고 굉장히 내가 그 당시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언젠가 우리도 한번 해 어떤 거든지 한번 그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지금 벼르던 찰나에 집사람이 요거 싱크대 하는 거를 딱 응용이 딱 되겠더라고. 요거에 딱 맞춰서 될 것 같아. 작년부터 아내가 원하던 거다. 바쁜 농사철이 지났으니 이제 더 미루지 말고 해줘야겠다 싶었다. 아침을 먹고 난 뒤 얼마나 지났을까? 유나 씨는 시래기를 꺼내 다듬기 시작했다. 단둘이 사는 조촐한 살림. 그래도 매 끼니 뭘 해먹을까? 주부는 늘 걱정이다. 배고파. 뭐야? 배고파. 떡 구워줄까? 호빵 짜줄까? 아, 떡 구워줄까? 간식 하나도 아내 손을 거쳐야 나온다. 요즘에는 화장실에다가도 무슨 싱크대를 놔? 싱크대 아니고 이렇게 손 씻는 그거 하잖아. 이게 서랍장 이거. 응, 놔 요즘에. 그러면 샤워할 때 물 다 튈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샤워 커튼 치지. 안 치는 거야 거기는 보니까. 그 싱크대 자체가 좀 방수가 된대. 뭐 꼬어져 나왔대나 뭐 그러면서. 그래도 난 처음 본 거야 화장실에. 그래 근데 그렇게도 요즘에 많이들 하더라고. 그래. 근데 그게 깨끗한 거 같아. 다음에 나도 그렇게 해줘. 뭐 이렇게 끝이 없어. 나의 주문은 끝이 없어. 뭘 해달라는 게 끝이 없어. 그냥 그런 게 있다라면 그냥 있는 거구나 하고 해야지. 뭘 또 해줘 해주기는. 나중에 집 줘준다며. 근데 꼭 해줘. 말은 퉁명스럽게 해도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는 남편이다. 유나 씨는 서둘러 밥을 하기 시작했다. 메뉴는 시래기 밥. 쓰레기 넣고 기호에 따라 뭐 이제 참기름 조금 이렇게 밥에 윤기 나게 이렇게 참기름을 좀 넣고 하셔도 되고. 시래기 밥에는 된장국이 가장 잘 어울린다. 먼저 육수 내기. 이거는 디포리라고 이제 육수 낼 때 멸치랑 비슷한 거예요. 디포리. 디포리고 그다음은 표고버섯 가루. 육수 하나를 만들어도 허투루 대충 하는 법이 없다. 다시마까지 넣고 한 소끔 끓는 동안 시래기밥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간장, 된장은 물론 깨소금까지 모두 그녀와 남편이 농사지은 것들이다. 소금장을 한 1년 먹을지를 이렇게 만들어놔야 돼. 냉동실에 올려놔가지고 이제
된장찌개 할 때도 그렇고 거의 청국장 이렇게 섞어서 많이 먹어요. 봄에 된장을 담근 뒤 만들어 놓았던 청국장이다. 국 하나 끓이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일곱 가지나 된다. 이건 싱크대 문에 달 손잡이. 이거 한 3,000원이야. 그렇게 비싸? 엄청 비싸지. 어, 이거 몇 개 됐어? 일곱 개. 오, 예쁘다. 문이 이렇게 닮으면 얼마 예뻐. 안 작을까? 이렇게 큰 것도 있거든? 똑같이 3,000원인데? 참나. 이걸로는 뭐 하시려고요? 내가 그 구상한 어떤 그 타입에는 약간 좀 촌스러운 어떤 그런 게 더 어울릴 수가 있어요. 저런 좀 도시적인 느낌 나는 손잡이가 아니라 싱크대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좋으시죠? 그럼요. 예뻐해줘야죠 나중에. 유나 씨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져 온다. 남편이 구상하는 새로운 싱크대가 어떤 모습일지 설레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제 유나 씨가 솜씨를 보일 차례. 지난 가을에 담가두었던 고추장아찌다. 고추장아찌도 한 종류가 아니다. 하나는 된장에, 하나는 젓갈에 담가두었다. 어느 것 하나 유나 씨 손길이 가지 않은 게 없다. 여기에 금방한 시래기 밥까지. 밥 위에 깨소금을 살짝 뿌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을 위한 밥상이다. 시래기가 가을무 시래기라 김장용 그 무 시래기가 아니어서 그때 작년에 칠성에서 준 거는 그 소고개 소고백이만 갖고 와서 했잖아. 그거는 껍질 안 까도 됐거든. 얘는 닦아야 돼. 도시에 살 때는 이렇게 정성 들여 밥상을 차리지 못했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밥상보다는 돈을 버는 일이 늘 우선이었다. 남편과 마주하는 밥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때는 몰랐다. 다음 날 부부는 함께 집을 나섰다. 영양군에 있는 기름집이다. 수확해놓은 들깨를 짜서 들기름을 만들 작정이다. 양이 한 마리 되나? 네? 한 마리 될 것 같아. 한 마리? 한 마리면 너무 많아. 한 마리면 다 돼? 다 돼. 다 돼? 또 한 병 반 좀 나온대. 그러면 다 되면은 다섯 병, 여섯 병, 일곱 병? 안 일곱 병. 그죠? 일곱 병. 페트병 한 병 안 나온다니까 내가. 그죠? 한 병이면 4병 나오는 것 같아. 들깨는 오래 두고 먹으면 좀 쩐내 난다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 괜찮아요? 뭐 좀 나눠줘 한 병이면. 나 먹으려고. 나눠주려고 짜가는 거예요 사실은. 네.